지난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헌법 제35조인 환경권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이번 헌법 소원의 청구인으로 해녀, 어업인 등 약 4만 명의 시민과 아주 특별한 분도 포함되었는데요. 바로 고래입니다. 남방 큰돌고래 110개체, 밍크고래, 큰돌고래 54개체 등 한일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164개체도 생태계 대표로 포함되었는데요. 많은 해양생물 중에 왜 고래였을까요? 헌정사상 최초로 고래를 청구인으로 포함한 두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.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에게는 정말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고 해양생태계에 정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